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1. 프로젝트 킥오프 브리핑. 클라이언트 앞에서 프로포서가 발표를 합니다. 이제 제안을 요청이 와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1위 업체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참여합니다. 그 첫날 킥오프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고객사와 개발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개발사의 킥오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플랫폼에 대해 전체 인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 우리 잘하자. 잘할 수 있어. 플랫폼 만들어서 서로서로 윈윈 하자. 이런 식의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2. WBS 작성. Work Breakdown Structure로서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합니다. 개발 사항과 세부 작업 내역을 작성해서 이제 각각 서로의 업무 파트를 인지합니다. 개발 파트, 디자인 파트, 기획 파트, 퍼블리셔 파트, 고객사 또 일부 또 파트가 있습니다. 그걸 관련된 WBS를 쫙 전화하게 펼치면 사람 키보다도 더 한 2m, 3m까지도 쫙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업무가 그만큼 정확하게 세분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야 실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파트를 인지하고, 요거는 될 거, 동그라미 안될 거, X,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WBS는 상당히 첫 플랫폼이든 어떠한 프로젝트든 할때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3. 프로젝트 조직도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의 플랫폼 구축, 파트별 조직 구성을 일목 요연하게 또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작성합니다. 보고 체계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 구성으로 작성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각 개발사의 노하우가 있고 그거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또 플랫폼 발주한 고객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서로 조율을 한 다음 조직도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개발사 위주로 조직도 작성하고 그렇게 플랫폼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4. 마스터 스케줄 작성. 마스터 스케줄을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 재작률, 단계별 등 세분화하여 한 장으로 만들고 정말 크게 출력하여 벽에 붙여놓고 공유하도록 합니다. 보면서 서로, 우리가 어느 단계다, 어떻게 이렇게 이 파트는 어느 부분이고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단계별 세분화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스터 스케줄을 정해놓으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척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고 또 안심할 수도 있고 대외적인 홍보의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은 조심해야 되겠죠.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서버 구축, 개발 환경, 개발 업무 환경 파악 및 세팅. 네. 개발 환경을 위한 서버 설정과 DNS 구성, 웹 서버, DB 구성, 개발 서버, 백업 등 개발사가 고객사와 협의하여 안전한 상면장을 구축하여 개발을 착수하는데요. 뭐 세팅 부분, 컴퓨터도 사고 사던가 임대하던가 보안을 위해서는 사는 게 낫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개발 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자, 책상, 생수, 물, 또 냉장고, 여러 가지 어떤 집기류 전체가 어떤 장소에 세팅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6, 내부 프리뷰, 내부 킥오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개발 환경 세팅이 완료되면 개발 인원들 간의 킥오프 프리뷰를 진행합니다. 자, 목표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자, 우리끼리 잘하자. 개발 인원 간의 의기투합을 진행합니다. PM은 여기서 잘 조율해서 어떠한 개발 간 인원 간의 트러블이 없도록 잘 조율하는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있는데요. 우선은 이거는 고객사가 아닌 개발사의 킥오프이기 때문에 다들 손발이 착착 잘 맞는 팀들끼리 진행한 거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회식도 이때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7. 산출물 리스트 작성. 네, 플랫폼에 관련된 모든 문서들이 이제 산출물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리딩하는 PL이 별도로 문서를 취합하고 관리 리딩합니다. 시작부터 완료까지 많은 문서가 나옵니다. 그거에 관련된 산출물은 각 개발, 기획, 디자인, 퍼블리셔 각각의 파트에서 산출물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걸 잘 취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사 내규, 뭐 이렇게 고객사에 원하는 형태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개발사에 어떤 포맷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작성을 하고 나중에 일괄로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착수 8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제안, 착수, 분석, 설계, 구현, 완료, 공통으로 나누고요. 자, 발표자, PM,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퍼블리셔, 고객사로 세분화해서 해당 파트의 업무 프로세스를 숫자로 기입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산출물도 같이 기입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크게 출력하여서 벽에 붙여놓고 프로세스를 공유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프로젝트의 흐름을 파악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